중국 동북 지역의 화산이 활성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륨장성의 우다렌치의 화산 폭발로 발생한 라오헤이산과 포샤오산 화산이 최근 활발한 마그마류 신호가 탐지되고 있으며 하부에 있는 마그마가 상부로 충전될 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지역인 헬륨장성 북부의 화산 아래에서 이 거대한 마그마가 상부로 올라오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돼 분출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마그마가 대량으로 고여있는 거대한 마그마류 두 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부 마그마류에는 마그마가 15% 정도 차 있다고 계산을 했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40%가 차면 화산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10세기쯤 거대한 분화를 일으켰던 이 백두산이 이 마그마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중국 지진국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화산 분출의 전 단계로서 마그마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그마류는 지질 구조판이 이동하는 2차적인 이 멘틀 대류를 통해 백두산과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백두산의 폭발을 일으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백두산 폭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활화산 중의 하나인 백두산. 곧 폭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최근 계속되고 있으며 백두산은 폭발 시에는 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유럽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백두산은 약 1000년 전에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얼마 안 남은 올 2022년에 백두산이 1000년 만에 다시 폭발을 하게 된다면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북미까지 여름이라는 계절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과거 만년 이전에 폭발한 흔적이 있거나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활화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939년 대폭발이 발생하여 발해가 멸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1903년도에도 마지막 폭발을 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한 달에 최대 250여 차례 화산 지진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두산은 활화산이며 그 중에서도 매우 위험한 활화산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존재하는 한반도의 백두산은 가장 폭발 가능성이 높은 활화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지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올 2022년 11월 현재까지 백두산의 화산성 가스의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졌다며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